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전영직 기자 3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대장동 초기 사업자의 인터뷰 보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언론사는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JTBC와 뉴스타파에 이어 이달 11일 리포액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무실은 물론 보도를 한 기자의 자택도 강제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